안녕하십니까. 여러분의 귀염둥이 부산 꿀통 탕트랑탕 탕탕 앞따라라랑 뚱뚱 예 꿀통알배입니다. 안녕하세요. 인사드립니다. 안녕하십니까. 예 사랑합니다. 안녕. 자 지금 여기는 부산역 앞입니다. 방금 본게 부산역 맞은편에 있는 차이나타운 그 들어가는 문이고요. 저 앞에 보시면은 텍사스 스트리트 해가지고 또 텍사스 골목이 또 보이죠. 지금 제가 여기 부산역에 왜 오늘 또 이렇게 왔냐면은 부산이 지금 난리입니다. 난리. 어제 제가 그 남포동 60년 전통의 오뎅집 그 토렴하면서 국물을 갖다가 다른 손님이 먹던 거를 그대로 올려줘 가지고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됐습니다. 그래 가지고 오늘 그 업장 주인이 이제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문 비슷하게 그런 사죄문을 올리고 그래 갖고 막 영업 정지 묻고 일단락이 됐어요. 그래 저도 뭐 저 나름으로 또 그거를 영상을 올려 가지고 그 뭐 맨날 뭐 100 조회수 100개 200개 나오다가 그 희한하게 또 그게 한 4천 조회가 나왔습니다. 4천 조회도 나오고 또 뭐 구독자님들도 조금 한 몇십 명 정도 늘어나고 그래서 상당히 기분이 좋아 가지고 오늘 좀 우쭐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저 조금 볼 보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집에 들어가는 중에 지하철 안에서 그 검색 뉴스를 검색하다 보니까 오늘 새벽에 부산역에 요 포장마차촌에서 불이 큰 불이 났네요. 아 그래서 지금 집에 들어가다 말다 지금 지하철 타고 집에 들어가는 중에 그 뉴스를 보고 지금 바로 이렇게 지금 한번 와봤습니다. 지금요 부산역 앞에 보니까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지 예 코로나 때문에 비싼 근무하시는 분들이 하얀 가운복 입고 지금 비싼 근무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네요. 앞에 여기 이제 부산역 건물입니다. 부산역 본 건물이고 옛날에는 이런 게 어디 있었습니까? 진짜 요 앞에서 막 그 많은 그 행사들이 엄청나게 이래서 광장이 꽤 넓었었는데. 자 지금 앞에 보이는 저게 이제 포장마차인데 잿더미가 다 됐습니다. 싸그리 다 탔습니다. 제가 그 제 영상을 언제 올리는가는 모르겠는데 부산역 포장마차 해가지고 제가 분명히 다녀갔습니다. 그 영상 한번 찾아보시면 또 기억이 또 나실런지. 그때도 코로나 때문에 손님들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. 그 지금 엎친데 덮친 기억으로 자 여기 보면은 부산역 풍물거리 이래가지고 요 이걸 뭐 입간판이라 그럽니까? 추억과 낭만의 포차라고 기차가 딱 그려져가 있고 부산의 명소 뭐 이렇게 다 타버렸습니다. 제가 그 오면서 그 뉴스에 나왔던 그 화재 현장 CCTV를 보니까 처음 불이 여기서부터 이 앞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 같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뭐 펑 소리가 나면서 불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다 퍼진 것 같은데 바람이 또 많이 불었답니다. 오늘 새벽입니다. 어제 월요일 날은 제가 남포동 그 60년 전통 그 오뎅집 그 음식물 좀 재활용권으로 해가 제가 갔다 왔고 오늘 또 화요일입니다. 화요일 날 이 아침 새벽부터 해갖고 불이 났다 그러네요. 제가 좀 빨리 저 뉴스를 봤으면 바로 뛰어왔을 건데 그 아줌요 일하시는 그 사장님들 사연을 들어보면 그 어느 집인가는 모르겠지만은 올 수리를 다 하고 불과 뭐 한 달도 안 돼갖고 불이 또 나쁘다 그러네요. 이게지 그 뭐야 그 정상적인 허가를 받고 운영을 하는 건지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참 애매합니다. 불 지금 그 뉴스로 보면은 화재 원인을 지금 모른답니다. 뭐 안 모르겠습니까. 제가 볼 때는 뭐 통소리 났다면은 전기 아니면 가스겠죠.
싹 그리 나타나. 지금도 지금 옆에 가니까 매캐한 냄새 납니다. 예, 아이고 참. 요 또 막 자전거도 들어가 있고 냉장고 저 냉장고 녹아내니까 아 냄새 엄청나게 납니다. 매캐한 그 저 아궁이 뭐 뭐랍니까 저 연탄 재 냄새 있죠. 그 나무 재 냄새. 우리 어릴 때와 시골 가면은 그 뭡니까 그 저 불때는 있잖아요. 그 불때는데 그 사랑방 같은데 냄새 나는 거 있잖아요. 딱 그런 냄새 납니다. 아궁이 냄새. 아 냄새 많이 납니다. 처참합니다. 처참해. 그래 이 집은 간판은 막 살아있네. 푸짐한지. 그래 요 위에가 지금 이긴지 아마 이 건물인 것 같더라고요. 이 건물에 뭐가 있었냐니까는 그 기차 운전하는 사람을 뭐 기관 사람입니까 뭐랍니까 운전사라나 그 저에 서울이나 저 지방에서 기차를 몰고 오면은 저 부산 내려오면은 잘 데가 없으니까 여기 보면은 숙소가 있습니다. 요 건물 위로 가면은 숙소가 그분들은 이제 기차 끌고 내려와 갖고 하룻밤을 자야 될거 아닙니까. 밤에 또 올라가지를 못하니까 야간 열차는 없잖아요. 밤에 요즘 새벽에 가는 거는. 그러니까 12시인가 11시 한 12시 몇 분 되면 다 끊어지거든요 기차가. 그러면 또 새벽 5시 뭐 6시까지는 자야 될거 아닙니까. 아무리 첫자로 간다더라도. 그러니까 지금 요 위에 숙소가 있었는데 15명인가 하여튼 그래 열몇 명인가 하여튼 그 쉬고 있었답니다. 저 숙소에서 쉬고 있다가 불나는 바람에 다행히 인명피해는 한 명도 없이 다 대피를 하고 예 그렇게 잘 마무리가 됐고 뭐 소방사들 소방관들 오셔가지고 1시간 20분 정도 만에 완전 진화를 다 했다 그러네요. 그 지금 어제도 부산에 이런 그 부산의 참 남포동에서 60년이라는 전통을 가진 가게에서 그런 아주 부산 시민으로서 참 부끄러운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말입니다. 오늘 또 이렇게 바로 다음날 부산의 그 참 부산역의 관문의 역사와 그 참 이 멋진 우리 포장마차 골목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해가지고 아 뭐 좀 분위기가 좀 그렇네요 그죠. 마음이 아픕니다. 마음도 아프고 얼마나 상심이 크겠습니까. 여기 가게 하시는 분들 자기 뭐 거의 장사를 오래 하신 분들은 막 자기 거의 모든 걸 다 바쳐 가지고 지금 그 하고 있을 장사를 하고 있을 건데 예 그러다가 또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또 얼마나 안 됐습니까. 그러다 이렇게까지 큰 변을 당했으니 그러다 또 보상 관계도 어찌 될런지 그죠. 보험이라든가 아니면은 이게 뭐 정상적인 허가를 받아 가지고 장사를 하다가 불이 난 건지 아니면은 뭐 허가 없이 불법으로 영업하다가 뭐 불이 난 건지 설마 불법이야 되겠습니까. 이 정도 뭐 시설 갖다 놓고 하는 것 같으면은 어느 정도 피해서도 다 인정을 해주는 부분들이 있겠죠. 아이고 참 마음 썰렁하게 아프네요. 우짜겠습니까. 오늘도 이렇게 제가 안 좋은 소식을 어제와 오늘 연달아 이렇게 또 전하게 돼서 저 또한 별로 기분 안 좋습니다. 그나저나 우리 요 새로 들어오신 저 구독자님들이 몇 분이 아마 계세요. 그래 우리 제 채널을 어떤 기대를 가지고 보시는 건 잘 모르겠는데 제 채널은 그렇습니다. 저 다른 거 구독하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. 다른 거 다 보시고 진짜 볼 것 같고 심심하고 아 짜증 이럴 때 제 거 보시는 거 그런 채널입니다. 저는 뭐 댓글 안 달아도 상관없고요 좋아요 안 눌리도 상관없습니다. 그러고 뭐 댓글 다시도 제 댓글도 잘 안 달아줍니다. 저는 그 뭐 튕기고 뭐 잘라서 그런 게 아니고 제 저 스타일이 그렇고요 그 최대한 저는 정적으로 합니다. 그리고 하여튼 저는 지금 최대 목표는 뭐냐면 올해 안으로 우리 구독자님들과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막 꼴통알배 말은 뭐 사무실이 될 수도 있고 하여튼 공간을 제가 하나 지금 마련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. 저는 막 우짜든가 공간 하나 그런 공간을 마련해 갖고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부산에 오시든 뭐 저 집 서울에서 오시든 오시면 제가 묵고 자고 다 해드릴 테니까 오시면
막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우리 얼굴 보고 만나서 소주 한잔 마시고, 그게 제 제일 큰 목표입니다. 별 거 없습니다. 뭐 유튜브 해갖고 뭐 돈 벌고 막 이런 마음도 별로 없습니다. 저는 유튜브 처음에 돈 나오는지도 모르고 시작했어요. 막 그런 거는 차분히 앉아 제 채널을 보시다 보면, 아, 인간이 이런 놈이구나 아실 겁니다. 그 나이는 55살입니다. 나이는 이제 어떤 분은 왜 할배냐 하고, 뭐 목소리도 젊고 뭐 모양도 좀 젊은데 뭐 이름을 바꿔라, 채널명을 바꿔라 그런 분도 계시는데, 저는 할배 될 때까지 할 거기 때문에 미리 처음부터 아예 그냥, 지금도 뭐 어찌 보면 할배는 할배죠. 나이로 봐도 아가 결혼했으면 뭐 손자도 볼 나이 됐을 텐데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막 그건 넘어가고, 어쨌든가 할배, 진짜 할배가 될 때까지도 할 거니까요. 그래서 막 미리 할배라 했습니다. 지금 1차 목표는 일단 저 사랑방, 우리 저 구독자님들과 소주 한잔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게 제일 큰 1차 목표고요. 두 번째 목표는 지금 올해 안으로 또 1000명을 넘기는 게 저희 두 번째 목표입니다.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,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묻지 마시고 살살 보다 보면 아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대충 아실 겁니다. 그리고 이 부산역 편도 제 거 저 찾아보면 부산역 저 안에까지 다 기 들어가 가지고 그 촬영해 놓은 거 있으니까 보시면은 뭐 참고 되실 겁니다. 대야 이래, 제 거 이래도 부산역 그 올리는 유튜브 많을 겁니다. 그래 참고하시고, 예. 저기 이제 본관으로 올라온 저 기차 타러 올라가는 데입니다. 요거는 이제 저는 이제 지하철 타고 집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전철 타러 이제 또 내려가는 겁니다. 이게 전철 타러 내려가고. 자, 어쩌든가 우리 저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즐거운 인생 살 수 있도록 또 저와 함께 같이 예쁘게 아름답게 같이 늙어갑시다. 감사합니다. 자,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 길을 살리자, 마음을 열자, 혼을 키우자. 야!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바이바이.